특히 민감하고 예민한 피부는 정말 몸에 닿는 소재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잠옷은 이 세 가지 기준을 꼭 충족시키는 걸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입는 순간 느껴지는 부드러움과 그 촉촉함이 정말 달라요. 안녕하세요, 린입니다. 날씨가 부쩍 추워져서 이제 몸이 많이 간지러워지고 또 가려워지는 계절이 왔어요. 추워질수록 가습기를 틀어도 바디로션을 듬뿍듬뿍 발라도 몸 피부가 쫙쫙 갈라지기도 하고 건선이나 아토피 같은 증세들도 더 심해지잖아요. 또 살짝 노출 있는 옷을 입거나 아니면 앉아서 이렇게 바지가 살짝 들렸을 때 각질이 막 부각되거나 좀 허옇게 일어나면 진짜 민망하잖아요. 예민하고 민감한 몸 피부를 가졌지만 이 부분을 잘 몰라서 몸을 혹사시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특히 민감하고 예민한 피부는 정말 몸에 닿는 소재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저처럼 몸드림이 자주 나고 아토피 피부인 이런 민감한 피부일수록 몸에 닿는 소재에 정말 좀 신경을 써줘야 되거든요. 한국 사람들이 워낙 바빠서 잠을 잘 못 자긴 하는데 우리가 보통 6시간에서 한 8시간 정도는 자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하루에 한 3분의 1 이상은 잠옷을 입고 있는 건데 자연 소재를 입어야지만 정전기 예방에 도움이 되고 또 피부의 수분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돼서 가려움증이라든지 좀 각질 같은 게 덜 부각되기 때문에 확실히 도움을 받을 수 있거든요. 피부과 전문의들도 건선이나 아토피 같은 민감한 피부일수록 자연 소재를 입고 나일론이나 폴리 같은 합성 섬유를 좀 피하라는 조언을 하고 있어요. 저도 예전에는 이런 부분을 잘 모르고 그냥 수면 잠옷 같은 것들을 자주 입었었거든요. 그게 굉장히 편하잖아요. 막 세탁해도 되고 저렴하니까. 근데 피부 가려움증이나 건조함이 더 심해지는 건 좀 사실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집에서 입는 잠옷도 자연 소재로 싹 바꿨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저처럼 민감하고 트러블이 잘 나는 바디 피부를 가지신 분들께서 어떤 기준으로 잠옷을 선택하면 좋은지 그리고 잠옷을 좀 추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감성 트러블 피부를 가지신 분들이라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어떤 피부 타입을 가지든 이 세 가지는 꼭 부합하는 잠옷을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피부에 닿는 게 부드러운지, 두 번째, 자주 세탁할 수 있는지, 세 번째, 편안한지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가 성립이 안 되면 잠잘 때도 너무 불편하기도 하고 또 자주 빨지 못해서 굉장히 곤란하거든요. 민감하고 트러블이 나는 피부 같은 경우는 이 두 가지를 더 추가해서 생각하시면 좋아요. 첫 번째는 촉촉한 소재입니다. 섬유는 어떤 원재료로 만들었는지에 따라서 그 수분을 가지고 있는 정도가 다른데요. 어떤 소재를 입었을 때는 정전기가 너무 많이 나고 어떤 소재를 입었을 때는 정전기가 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폴리나 나일론 소재 같은 경우는 석유화학 섬유로서 가장 건조한 편에 속해요. 자연 소재로 가장 많이 쓰이는 면 같은 경우는 이런 나일론이나 폴리보다는 촉촉하지만 실크보다는 건조하고 수분을 좀 빨아들이는 성질이 있습니다. 실크가 면보다 더 촉촉한 이유는 누에고체 단백질로 만들었기 때문인데요. 피부에 콜라겐이 빠지면 좀 건조해지고 푸석푸석해지잖아요. 그게 바로 콜라겐 펩타이드 단백질이 빠졌기 때문인데요. 옷 섬유도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으면 좀 더 촉촉함을 유지해주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아토피나 피부가 민감하신 분들은 실크 소재를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잠옷도 속옷처럼 자주 빨아주는 게 좋은데 실크 같은 소재는 솔직히 말하면 좀 자주 빨기는 좀 어렵잖아요. 드라이 클리닝 하기도 굉장히 부담스럽고 드라이 클리닝 독성이 또 피부에 트러블을 일으킬 수 있어서 저는 민감한 피부일수록 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합성 소재라고 해서 자연 소재보다 늘 덜 촉촉한 것은 아니에요. 실크보다 더 촉촉한 것이 사실은 레이온인데요. 레이온은 보통 나무 펄프에서 추출한 셀룰로스로부터 만드는데요. 자연에 가까운 소재이기 때문에 민감한 피부에도 사용하기가 좋은 소재예요. 대표적으로 텐셀, 모달, 밤보 같은 소재들이 있습니다. 실크보다 더 촉촉한 레이온에다가 콜라겐 단백질을 엮은 것이 콜라겐 원단인데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피리츄얼 콜라겐 파자마가 바로 그 콜라겐 원단으로 만든 거예요. 거의 매일같이 실내복, 실외복으로 계속 입고 있는데 진짜 이 피부에 닿는 면이 굉장히 부드럽고 또 무엇보다 굉장히 가볍고 촉촉해서 입었을 때 좀 피부에 부담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입고 나서 저도 민감한 피부가 좀 많이 개선됐고 몸드름이나 트러블 올라오는 횟수도 많이 줄은 게 확실히 피부에 좀 자극이 덜한 것 같고 또 촉촉하게 바디케어를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됐거든요. 예전에는 겨울철만 되면 피부 속건조라든지 좀 가려움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뭐 파자마를 걷어 올려서 바디크림을 좀 덧바르기도 하고 했는데 요즘에는 그냥 샤워 후에 한번 바디로션 한번 발라주고 촉촉한 콜라겐 파자마를 입다 보니까 확실히 피부가 좀 덜 건조해지고 바디로션을 자주 덧바르지도 않았는데도 수분감이 오래가는 느낌이더라고요. 입어보신 분들이 확실히 부드럽고 촉촉한 소재라서 소재가 너무 마음에 든다고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 게 저만 느끼는 부분 아닌 것 같아요. 좀 건조하고 좀 가려운 피부로 고생이신 분들은 이렇게 좀 촉촉한 소재를 매일 입어보시는 것도 좀 피부 케어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촬영하는 영상을 좀 묵혀놓은 사이에 이렇게 콜라겐 웨어2가 완성이 돼서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 앞에 한번 입고 나오게 됐습니다. 이번에 재구매를 진짜 많이 해주신 이유가 이 소재가 진짜 촉촉하고 부드럽기 때문인데요. 한번 입으면 진짜 면이나 실크로 돌아갈 수가 없다는 게 이 휘리추얼 콜라겐 웨어의 치명적인 단점입니다. 입는 순간 느껴지는 부드러움과 그 촉촉함이 정말 달라요. 이게 항균 효과가 있어서 그런지 뭔가 오래 입어도 다른 옷보다는 좀 눅눅하거나 찝찝한 그런 느낌이 좀 덜하더라고요. 또 가벼운 소재에다가 입지 않은 듯한 편안함이 있기 때문에 피부에 살짝살짝 닿았을 때 아 내가 뭔가를 입고 있구나라고 인지가 될 정도로 정말 정말 편안합니다. 이번에는 좀 다양한 사이즈 분들이 편안하게 입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한국표준기술원의 3050 대한민국 여성의 신체 사이즈 빅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사이즈를 개발을 했어요. 마치 내 몸에 맞춘 듯한 그런 편안한 사이즈가 특징이고 여러분이 들으면 바로 아실만한 패션 브랜드들의 디자인을 컨설팅하는 무려 38년 경력의 의상학과 교수님 출신인 핏테크니션 분이 저희 디자인을 설계를 해주셔가지고 정말 입지 않은 듯한 편안함이 느껴지는 그런 디자인이거든요. 이 릴렉스 핏 같은 경우는 이제 넉넉함은 있지만 조금 라인을 그래도 어느 정도 잡아주는 그래서 날씬해 보이고 길어 보이는 또 효과가 있는 핏이라서 좀 여성스럽고 우아한 그런 룩을 좀 연출하고 싶지만 편안하고 좀 활동성이 좋은 잠옷, 홈웨어를 좀 입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에게 특히 추천드리는 디자인입니다. 어깨가 드롭숄더로 떨어져서 좀 여성스럽고 약간 트렌디한 느낌이 있고 넉넉한 소매통이라서 활동하기가 굉장히 편안합니다. 또 이 콜라겐 웨어의 장점 중에 하나가 이 포켓인데요. 아무튼 또 온전한 휴식을 위한 것인데 속옷을 안에 입고 있으면 또 너무 갑갑하잖아요. 그래서 속옷도 벗어버리는 좀 홀가분함을 위해서 빛차단 포켓 옵션도 준비를 했으니까 여러분이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밖에 잠깐 외출할 때라든지 아니면 가족들이랑 집에서 있을 때 안 입고 있기가 좀 민망하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빛차단 가슴 포켓이 있는 잠옷을 입어주면 진짜 진짜 편하거든요. 잠옷을 입고 편의점에 가거나 아니면 뭐 쓰레기 버리러 가거나 할 때 핸드폰이나 지갑 같은 거 이렇게 찔러놓고 나가기가 좀 쉬운데 그럴 때 주머니가 없으면 진짜 불편하거든요. 주머니가 있어가지고 편안하게 일상생활에서 입기 좋은 그런 디자인으로 만들었고 또 홈웨어나 잠옷을 입고 집에서 일상생활할 때 많이 움직이잖아요. 그럴 때 불편하지 말라고 이렇게 엉덩이랑 허벅지 라인은 최대한 여유 있게 사이즈를 만들었고 하지만 엉덩이는 최대한 봉긋하고 예뻐 보이게 또 디자인을 했습니다. 이전 콜라겐 웨어는 화이트 베이지로만 나왔는데 이번에는 그레이 색상까지 추가를 해서 좀 더 다양하게 즐길 수가 있습니다. 저처럼 피부가 좀 민감하고 건조하신 분들이 또 생활 습관만으로 이렇게 입는 소재만으로도 굉장히 건조함이나 가려움 없이 좀 편안하게 생활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이번에 오픈한 와디즈 펀딩은 런칭 특가로 제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최대 50% 할인 행사에다가 무료 배송까지 드리고 있으니까 평상시에 몸이 좀 건조하고 좀 가려워서 고민이셨던 분들 또 몸들은 많이 나시고 또 저처럼 아토피나 알러지 두드러기 때문에 피부가 좀 많이 예민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더보기란과 댓글에 펀딩 사이트 주소 공유해 놓을 테니까 거기 통해서 많이 놀러 오시고 또 응원도 많이 남겨주세요. 괜찮다 싶으시면 펀딩도 많이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민감하고 건조한 피부를 위한 잠옷 소재를 한번 추천을 해봤는데요. 제가 앞서 소개했던 콜라겐 소재, 실크, 모달 이런 소재들 잘 활용을 하셔서 좀 더 촉촉하고 건강해진 피부를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영상이 도움되셨다고 하시면 구독하기, 알람 설정,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저는 또 건강하게 예뻐지는 꿀팁들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클린하게 예뻐지는 하루 보내세요.